한국의 WBC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대표팀이자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이 존재합니다. 이강철 감독은 비효율적인 전술과 그에 이은 특정팀 선수 보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WBC는 65구 투구수 제한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텐덤이라 불리는 운영법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텐덤이란 두 명의 선발 투수가 한 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둘이 합쳐 6에서 7이닝 정도를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 전략으로 불립니다. 선발이 아무리 잘 던져도 65구로는 긴 이닝을 가기 어려우니 선발 2명을 활용해 불펜 자원을 아끼고 경기를 확실히 잡는 목적입니다. 일본이 중국전에서 오타니, 토고 쇼세이로 7이닝, 한국전에서 다르비슈, 이마나가 쇼타로 6이닝을 잡은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5명으로 구성된 투수 엔트리에 선발 투수 10명을 선택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역시 텐덤 운용을 꺼내든 일본도 선발 자원이 10명으로 많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전문 불펜 자원이 적은 거 아니냐는 물음에 김광현, 양현종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중요 순간에 올리고 젊은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전 선발이 누구였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배정받은 삐조는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1, 2위로 예상되고 1차전 호주전만 잡으면 8강은 수월할 터였죠. 이강철 감독도 이를 인지했고 WBC 준비과정 인터뷰에서 호주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말합니다. 호주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며 4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호주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돌아보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말은 맞았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호주전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고영표가 4와 3분의 1이닝 45구를 던졌고 다음 선발 자원 원태인이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엔트리 구성 명분에 맞으려면 원태인은 50구 가까이 던져 7회 정도까지는 끝내야 했죠. 원태인의 컨디션도 좋았고요. 허나 원태인은 26구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30구 이상을 던지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 WBC 규정상 다음 타자를 상대하게 되면 일본전에 나올 수 없었거든요. 분명 전력을 다하겠다 밝힌 호주전에서 이강철 감독은 내일을 준비하는 교체를 한 겁니다. 푸슬하겠지만 한국 시리즈를 언급한 거랑도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원태인에게서 마운드를 이어받은 전문 불펜 정철원은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고 경기에서 빠졌고 또 다른 선발 자원 소영준이 등판합니다. 소영준은 일본전 선발 투수 후보였는데 말이죠. 거기다 소영준이 기대 이하로 부진하며 마운드 운영이 급격히 꼬였고 1차전 패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투수들이 잘 막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감독의 역할이 주어진 재료를 잘 조리해 조화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강철 역시 최선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죠. 일본전 선발은 김광현이었습니다. 김광현은 심지어 전날 호주전에 불펜 등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펜 투수로 분류됐었던 김광현은 일본전 2회까지 이번 대회 한국 투수 중 가장 압도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허나 3회 들어 구속이 급격히 떨어지며 자신의 마지막 대회를 그렇게 아쉽게 마무리해야 했죠. 1, 2회에 보여준 모습은 호주전에 김광현이 나왔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호투였거든요. 그렇게 일본전은 손 쓸 수 없이 패배했습니다. 10명의 투수가 등판해 사사구 9개를 내주는 등 콜드게임 패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루를 쉬고 치러진 체코전, 이날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이었습니다. 박세웅은 앞선 일본전의 마지막 투수로 등판했는데 단 하루만 쉬고 선발로 나선 거였죠. 거기다 그 이튿날 중국전 선발은 원태인이었습니다. 원태인은 1차전 26구, 2차전 29구를 던진 데 이어 이틀 쉬고 선발로까지 나선 겁니다. 최근 들어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가혹한 투구 일정이었죠. 보통 선발 투수는 등판 일정에 맞춰 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4일에서 5일 가량을 온전히 준비해야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데다가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데 투수 출신 이강철 감독의 선택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7회까지 불펜 피칭 다음날 선발 등판, 불펜 등판 하루 휴식 후 선발 등판, 멀티이닝 연투 이틀 휴식 후 선발 등판, 이번 대회 첫 경기 선발 투수 고영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가 겪은 일정입니다. 이강철 감독의 혹사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펜 투수 정철원과 김원중은 1, 2, 3차전 모두 등판했고 WBC에 앞서 진행된 연습 경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5연투라는 강행군을 소화하게 됐죠. 3연투 이상부터는 보통 고강도라고 표현하며 5연투는 시즌 중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휴식 간격이 길었다면 모를까 7일 동안 5경기 등판이었고요. 물론 다른 투수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일이, 구창모, 김윤식, 양현종, 정우영까지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하며 등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투수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지어졌고 특히 고우석은 부상을 입기도 했죠. 허나 애초에 호주전에서 원태인을 더 끌고 갔다면, 김광현을 등판시켜 승리를 지켜냈다면 5연투라는 일정은 없었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LG 염경엽 감독이 이강철 감독에게 김윤식 선수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니 경기도 조금 늦게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알려지며 분노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이강철 감독은 염경엽 감독 넥센 시절 수석 코치였습니다. 마침 LG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틀어 가장 적게 던졌었죠. 설마 진짜로 그랬겠냐마는 KT, LG 선수들의 보호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는 건 그만큼 이강철 감독의 운용이 팬들에게 납득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팀 귀국 후 이강철 감독의 인터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특정 투수 혹사에 대한 물음에 한국 시리즈에 투수를 몇 명 쓰는지 봐라 라 대답합니다. 이는 이강철 감독이 이번 WBC를 한국 시리즈 임하듯 치렀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전 경기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한국 시리즈와 현실적으로 2위를 바라보며 전략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조별리그에서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상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에 그에 맞는 플랜을 짜야 했었죠. 이강철 감독에 앞서 김현수의 인터뷰 역시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으니 완전히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2021 시즌 KBO 우승팀 감독이었습니다. 2017 APBC부터 시작된 전임 감독제는 선동열호와 김경문호를 거쳤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이번 대회부터는 다시 소속팀과 대표팀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KT 위즈의 창단 첫 가을야구 진출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성공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커리어에는 이번 대회로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소속팀 KT 위즈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사령탑이 흔들리면 선수, 팀 전체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강철 감독을 향한 비판이 쉬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